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스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뭐 만들어져가지고 전 매체, 전 공연장을 휩쓸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부에서 많이 지적이 됐듯이 만들어진 상품 아니냐. 그건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만들어진 것이고 팬들은 그것은 기계적으로 소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이제 팬들이 성원을 했고 지지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갔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콜라보를 통해가지고 갔고요. 특히 대형 기획사 같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가지고 이 노래 좀 만들어준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청년 세대들의 어떤 심리와 많이 맞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유되고 있는 흑수저라는 표현이 그래도 등장을 했거든요. 흑수저 아이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했고 특히나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 그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자기 곡도 잘 못 만들잖아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작사, 작곡 그리고 뭐 노래, 춤, 프로듀싱 기획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각자 자기가 다 그 콘서트를 직접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감각도 뛰어나고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다 정말 이제 꼼꼼하게 내실이 다져진 그런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아미 팬들의 메시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함께 독려하고 나눴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소연 기자님은 또 팬으로서 그리고 지켜보는 또 기자로서 성공 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성공 요인을 자꾸 이제 하나를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고 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아 저는 2016년 말 정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방탄소년단은 보면 본업을 잘해서 일단 가수가 본업을 잘하니까 이거는 빠져들지 않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일단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이런 거 말할 것 없고 뭐 음악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과 조금 차별된 면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실제로 성장하는 그런 스테이지에 맞는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담았어요. 그 네. 자신들이 발표하는 정규 음반에도 계속 담았었고 그런 얘기들을 자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팬들한테 굉장히 소구가 됐던 것 같고 뭐 일단 그렇게 본업을 잘하는 것도 있고 일단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이 가진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뭐 누가 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데뷔 때부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을 해온 아이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요즘 아이돌들 보면 이제 이게 큰 회사에서 나와서 뭐 처음부터 데뷔 때부터 큰 주목을 받아서 확 크거나 아니면 중소기획사 같은 데서 나와서 대부분 몇 년 안에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게 양극화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차근차근 조용조용 자신들의 성장을 이렇게 밟아왔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물론 대중들에게 완전히 오픈된 거는 그러니까 뭐 큰 주목을 받은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팬들과 방탄소년단만이 알고 있는 그런 발전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같이 보면서 팬들이 많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들을 신기하게도 외국인들이 공감 못할 것 같지만 외국 아미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에 있나 그게 다 느껴지나 그러니까.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보면 그 곡들에 담긴 메시지가 전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뭐 사랑, 이별 노래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그렇죠. 대중으로서 다들 한 번씩 겪어봤고 공감할 수 있는 힘든 아픔들도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방탄소년단은 이제 한국 아이돌 음악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극복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댄스 음악 위주의 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사랑 이야기가 많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기법적으로는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너무 많이 잘 활용을 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런 성장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참 그때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일반 뭐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랑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삶의 전체적인 어떤 방황이 또 사회 나가기 전에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담아내니까 사랑 이야기를 들어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 방황하는 모습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희망을 줘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인기 있었나? 라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반응을 보이시는 기성세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은 아, 제가 방탄소년단을 너무 몰랐어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방탄소년단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 공부라 단어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악은 그냥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은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곡이 또 이렇게 와 닿으시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방탄 월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에게 오는 노래를 선택을 하시면 방탄소년단의 철학과 세계로 방탄 BTS 월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악만 들어보면 저절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무대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요새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을 잠깐 연결해 봤는데요.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현장 영상 바로 생중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즘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좀 뭐 네. 분장이 좀 약간 훼손됐나 봐요. 네, 당연히 이제 분장. 아, 분장 안 해도 예쁜데 하고.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도 또 뉴스 출연이니까 예쁘게 꽃단장을 해서 멋진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공연 예술계가 그야말로 직격탄에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 이제 나오나 봐요, 여러분. 분장 마무리를 하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오면 또 바로 현장 영상과 음성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 시큐리티 분들이 모여 계신 거 보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가게 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나오면 저희 구름다리를 통해서 신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신관에서 3층 구동으로 갈 겁니다.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현장 화면을 저희를 작게 해주시고 현장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다들 진짜 뜨거운 분도 세우고 안전을 위하면서 상황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기 있어, 고기. 고기 있잖아. 나오면 니네가 출발하는 거야. 저기가 원래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인데 이렇게 또 직원분들께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네요. 네. 저 뒤도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댓글에 방역 소독제 잘 주나요? 아까도 네. 보셨죠. 와서 네. 저희 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도 하고 네. 마스크도 다 하고 오셨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이제 스튜디오는 여기처럼 이렇게 비말 방지용 이렇게 네, 많이 있겠죠? 요즘에는 네. 스튜디오에도 이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네. 이걸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팬분들이 네, 지금 여기 녹화하는 거 보여 좀 이렇게 됐는데 녹화하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분장 마무리 끝나고 스튜디오로 이동하면 9시 뉴스에 나올 인터뷰를 녹화를 할 거고요. 사전 녹화를. 저희는 그동안 또 이야기 좀 더 나누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동안 또 옆에서 저희가 생중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 지금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면서 채팅 올려주고 계시네요. KBS 사랑해. 아,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많이 영어로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댓글이 정말 댓글이 너무 빠르네요,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오신가 봐요. 네. 김아미님, 아 닉네임까지 김아미로 해놓으셨네요. 방탄 유유유 방탄 언제 보여주나요? 아, 네. 그 아이디가 좋아요. 아미인데요, 이렇게 되신 분. 아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다뤄주셔. 그러게요. 영어 자막도 올리려고 요청하시네. 저희 KBS 월드 채널에서도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영어로 아마 방송이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아랍팬도 이렇게 오신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 15분 정도 데뷔한 뒤 스튜디오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네. 하네요. 저기 잠깐 모습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저희 현장으로 바로 가서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 옷으로
그런데도 아미가 엄청 많아요. 아, 앨범 많이 들고 계시네. 네. 그래서 저희 후배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만들어줘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서울시의 문의에서 앵커와 출연자 등은 명확한 바로...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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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셨네요. 와, 신기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KBS 아웃슈니스 나오신 건 처음인데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간단히 인사를 해볼까요? 지인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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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의 월드와이드 앤섬 진이라고 합니다. 역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네. 지민님.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네. 제이홉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위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한류가 아직도 여전히 일본에서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이 외국 힙합 그룹 앨범이 이 차트 1위를 차지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박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성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의 싱글 포유가 일본 발매 첫 주에 7만 2천 장을 판매하며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외국 힙합 그룹의 곡이 싱글 1위를 차지한 건 오리콘이 지난 2001년 장르별 순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싱글 음반에는 호르몬 전쟁과 렛미노의 일본어 버전 등이 수록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고 돌아온 그룹 방탄소년단은 어떤 마음일까요? 김미치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BTS! 뜨거운 환호성 속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울려퍼집니다. 저 멋진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전 세계 SNS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에 등극해 K-POP 그룹 최초로 빌보드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트위터와 유튜브의 팔로워 수만 천만 명. K-POP 제작 과정부터 무대 뒤 일상까지 멤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들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번역해 SNS로 공유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사를 쓰는지 금세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현지 기획사와 합작하지 않고 외국인 멤버 없이도 앨범 4장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르는 한국 가수 최초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K-POP 가수가 빌보드에서 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대형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환경에 기반을 둬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 토종 그룹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K-POP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랍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으로 가서 그럼 직접 듣고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십니다.
스케줄을 위해서 아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말 갔네요. 드론으로 이제 갔어. 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희가 드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멋지네요. 날씨 노을도 약간 있고요. 네. 그러게요. 좋습니다.